아, 지금 다들 각 잡고 잘 준비하는 느낌인데, 내 얘기를 한번 들어봐.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하자는 거지. 왜 공부를 하니? 라는 질문을. 위대하신 우리의 부모님께서 보내셔서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, 공부를 왜 하는 거 아니? 왜 하니, 너네는? 왜 하는 거 같아? 공부를? 아니, 이렇게 대답을 안 하는 반에 이런 질문을 던지면 당연히 대답을 더안 하지! 왜 하니? 왜? 이런 고민 해본 적 없니? 왜 할까?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? 왜 하니? 지영아. 응? 아, 대학 잘 가요. 대학을 왜잘 가야 돼? 그러게요. 저도 사실 잘 가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.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, 그러니까 이게 봐봐. 어느 지나가는 짤에 이름을 봤는데 너무 공감이 갔어. 이제 그 비유가 최고의 비유야, 진짜로. 최고의 비유. 이제 롤이라는 게임을 보면 이 게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거야. 레벨이 30이 되면 한 50판, 100판을 해야 돼, 게임을 하면 이게 배치고사라는 걸 봐. 사람들을 나누는 거야. 이렇게 어떤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 모양처럼 그래서 제일 잘하는 그룹들이 있고 막 프로게이머 하는 사람들 있잖아. 페이커 같은 사람들. 그런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이런 그룹도 있을 거고. 그렇지? 그래서 뭐 마스터 챌린저 뭐 다이아몬드 뭐 골드 실버 이렇게 브론즈 이런 이제 그룹들이 있잖아. 30이 되면 배치고사 10번을 봐서 그 안에서 막 측정을 하는 거야. 아, 얘는 이 정도 레벨이다. 문제는 뭐냐면 어딘가 한번 배치가 되잖아. 나올 수가 없어. 그 안에서.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볼게. 너무 이제 게임 모르는 친구도 있으니까 레벨이 1레벨, 2레벨, 3레벨, 4레벨, 5레벨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해볼게. 100만 명이 이렇게 막 흩어지겠지? 그러면 내가 아, 나는 분명히 진짜 4레벨은 돼. 근데 어떻게 배치를 잘못 받아가지고 5레벨을 받았어. 나 혼자 아무리 잘해봤자 그래봤자 이 정도 수준일 거 아니야. 나 혼자 조금 잘해봤자 나랑 같이 하는 애들이 다 여기들이야. 우리 팀도 그렇고 적 팀도 그렇고. 여기서 레벨 5면 내 주위에는 다 레벨 5애들이 있는 거야. 내가 레벨 2로 갔어. 다내 주위에는 다 레벨 2들이 있는 거야. 이게 똑같아, 사회가. 너네는 인생의 첫 배치고사를 준비하고 있는 거야. 무슨 느낌인지 알겠니? 이게 정말 보잘것없는 시험이거든. 이 대학 입학이라는 시험이라는 수능이랑 이 내신이라는 게 정말 쓰잘데기 없는 공부야, 솔직히 얘기하면. 보면 아 너네가 수학 전공할 거냐고. 문과로 지망하는 사람들은 수학 쓰지도 않을 거 아니야. 만약에 이과 중에서도 의대 가. 그럼 의대 가면 수학 쓰겠니? 통계, 뭐 수치 이런 것들은 컴퓨터가 다 해주겠지. 이런 거 뭐하러 해? 그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배치고사가 대학 입학이야. 너네는 아직 리얼 전국 표본을 맛본 적이 없어. 주위에 너네 학교 애들 같은 애들만 있는 게 아니라고. 되게 정돈된 애들만 본 거라고, 여태까지. 근데 대학교와 그 이후의 사회부터는 나눠지잖아? 완전 노는 그룹들이 달라지는 거야. 그냥 냉정하게 말했을 때. 맨날 토토 얘기하는 애들이랑 놀아. 토토에 빠지겠지. 문과 대학을 가가지고 막 변호사 로스쿨했다는 얘기를 해. 그럼 그쪽에 대한 관심이 생기겠지. 같이 노는 친구들이 누군지에 따라서 저런 게 있었네? 아, 저런 길이 있구나. 라는 것들을 대학이 모든 걸 결정하진 않지만 정말 많은 걸 결정하거든.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진짜 쓰잘데기 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공부라고. 나도 학교 다닐 때 비문학과 문화를 공부했지만 기억 하나도 안 나. 이 공부 자체는 진짜 의미가 없는데 이 배치고사는 너무 큰 의미를 갖고 있어. 너무너무 커, 진짜로. 예전 시대처럼 뭐 대학을 가면 모든 게 보장돼 있고 그러진 않아. 대학 가도 막 바쁘게 살아야 돼. 막 인턴도 하고 공모전도 하고 되게 바쁘게 살아야 되는데 그 바쁨의 그 지루함의 정도가 지금이랑은 비교할 수도 없을 거야. 지금은 짜증나고 지루한 게 짜증남이 극단적이잖아. 이거 하고 싶어서 하니?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아니야? 대학교 가서 내가 지원하는 게뭐 여러 가지 자기가 원하는 분야가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야. 그런 분야를 하면서 생기는 자기 스스로의 노력은 되게 재밌게 할수 있다고. 거기서부터는 아예 다른 느낌의 노력이야. 마찬가지로 대학의 출발이 어딘지에 따라서 서류부터가 달라지는 거지. 1차 탈락. 탈락. 난 진짜 디자인을 잘하는데 계속 탈락해. 학벌이 안 돼서. 이런 자격지심이 생긴다고. 내가 분명히 난 우수하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떨어져. 그럼 내 능력을 탓할 수도 있지만 그거 전에 아, 내가 학교를 못 가서 그런 거. 계속 생각이 난다는 거야. 배치고사를 좀만 더잘볼 걸. 이 생각이 계속 든다고. 이제쯤은 아, 나 공부를 왜 하고 있지? 라는 거에 대한 좀 진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아. 아니 뭐 여러분이 지금 뭐 테스트를 못 받고 뭐 이래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? 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이런 얘기를 한거 자체가 좀 웃기네. 좀 약간 지쳤을 것 같아서. 지치지 않니? 1월 넷째 주잖아 지금. 나도 공부를 썩 잘하진 못했지만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.
내가 강사라는 직업을 너무 하고 싶은데 최소 고려대는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. 근데 너네들도 하고 싶은 게 있지 않니? 없으면 없을수록 더 공부를 해야 돼. 좀 아이러니하지만 그래야 너네들의 뭐 하고 싶은 게 없는 상황에서의 보험이 되거든. 너무 어려운 말인가? 근본적으로 내가 공부를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, 그런 시기지 않나, 그런 느낌이 들었어. 그래, 너무 많은 걸 기대했으면 미안해. 내 말들이 다 이런 식이야. 현실에 대한 얘기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, 그치? 좀 미안해? 기대했는데 재미없지? 미안한데 그래도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공부를 합시다.